2017년 9월 1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119 긴급 콜센터로 새벽 1시쯤 다급한 신고 전화가 한통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젊은 남자였는데, 호흡도 거칠고 뭔가 되게 다급해 보였어요. 이 남자는 처음에 거칠게 숨만 쉴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직원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으니 먼저 진정하시고 천천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차분한 직원의 말에 점점 안정을 찾기 시작한 남자는 충격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죽이는 꿈을 꿨습니다. 아주 무서운 꿈이었어요. 나는 겁이 났고 꿈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죽어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솔직히 직원은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이 말을 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하니, 아, 뭔진 모르겠지만 큰 사건이 터졌구나 라는 걸 직감했고, 바로 현장으로 경찰을 출동시킵니다. 이 신고 전화의 내용은요, 아내를 죽이는 무서운 꿈을 꾸고 딱 일어났는데, 옆을 보니 진짜 함께 자고 있던 아내가 죽어 있었다. 꿈속의 살인이 현실이 됐다? 이 기막힌 신고 전화를 건 사람은 당시 28살이었던 매튜 제임스 펠프스라는 남자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으로 딱 갔을 때, 매트가 문 앞에 딱서 있었는데, 이 매트를 보자마자 경찰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매트의 온 몸이 피범벅이야. 그 피범벅이 된 상태로 경찰을 맞이한 매트는 자기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당시 이 부부가 살고 있었던 집은 새로 지은 주택으로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거실하며 크게 문제가 없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매트가 침실로 안내하자마자 경찰은 기겁을 했습니다. 안방 침대에 아내가 웅크린 자세로 죽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아내의 온몸 또한 다 피범벅. 아내의 시신 옆에는 살인 무기로 사용된 칼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당황한 경찰은요, 남편 매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의 말에 매트는 멍하니 대답했어요. 아니, 방금까지 자고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저도 뭐가 뭔지 어떻게 된 건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내를 죽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꿈에 아내를 죽이는 꿈을 꿨는데, 아무래도 그게 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매트는요, 계속해서 자신도 모르는 새 무의식 속에 자기가 잠자는 상태에서 아내를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몽유병이 있었던 걸까요? 자신도 모르는 새 무의식 상태에서 아내를 죽인 남자가 범죄로 기소될 수 있을까요? 매트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바로 전날 매트는 아내 로렌과 함께 집에서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늦은 거예요. 이 아내 로렌은 자기야,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된다며 우리 이만 자자. TV를 껐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잠을 자려고 같이 누웠는데, 아, 이놈의 불면증. 남편 매트,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 미치겠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 매트가 서랍을 뒤져서 코리시딘이라는 감기약을 꺼낸 겁니다. 이 코리시딘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 감기약이에요. 흔히 약국에서 그냥 구할 수 있는. 그런데 이 감기약의 단점 아닌 단점이 환자를 졸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매트는요, 이 감기약을 종종 수면제 대신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날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이날 매트가 좀더 빨리 자고 싶은 마음에 평소에 먹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코리시딘 감기약을 복용한 겁니다. 매트가 복용한 코리시딘에는 항히스타민제라는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항히스타민제는 주로 재채기, 콧물, 가려운 피부를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걸로 때때로 감기약에도 쓴다고 해요. 항히스타민제는 효과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만큼 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과다 복용하거나 하게 되면 졸음과 집중력 및 판단력 장애에 부작용이 올수 있다고 해요. 이 때문에 취침 전에 복용하라고 많이 권하고 먹은 후에는 운전이나 신체 활동은 하지 말라고 권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날 매트가 이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는 코리시딘을 과다 복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날 자기가 꿈을 꾸는데도 심상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현실적인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그는 아내 로렌의 몸에 올라타서 로렌을 마구 찔러대는 꿈을 꿨습니다. 정말 꿈과 현실을 혼동했던 걸까요? 실제 사망한 아내 로렌의 몸을 부검한 결과 그녀의 머리, 목, 팔에 무려 123개의 베인 상처와 자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난도질을 한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칼을 휘두르는 남편 매트를 보면서 아내 로렌은 살려달라고 소리소리 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제정신이 아닌 매트는 아내의 그 마지막 목소리를 듣지 못했겠죠. 이 사건은요,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을 수 없는 사건. 감기약을 과다 복용하고 무의식 속에 아내를 죽였다. 아내를 죽이는 꿈을 꿨는데 그게 알고 보니 현실이었다. 이 사건에 당황한 건이 코리시딘 제약회사 측. 이 회사 측은 이 사건과 우리 약은 아무 관련이 없다. 코리시딘과 폭력적인 행동이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 없다. 라면서 당연히 부인 선을 딱 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매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의 매트는 무죄다, 무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매트, 무죄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매트와 로렌은 같은 대학 동기로 2016년 11월 결혼했습니다. 둘은 연애 때도 크게 싸우거나 이런 거 없었고요. 결혼 후에도 같이 살면서 크게 문제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실제 남편 매트는 성경학교에 다니면서 목사가 되기를 열망했고, 이때 당시에는 잔디 관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로렌 역시도 교회에서 향초를 팔면서 주일 학교에 나가 아이들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요, 각자 서로의 꿈을 응원했고 잘 지냈어요. 실제 로렌의 페이스북을 보면 둘 사이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알콩달콩 사랑이 넘쳐. 로렌은요, 신혼생활 하루하루를 자주 업로드했습니다. 지인들, 친구들 입장에서는 늘상 이런 행복한 모습을 봐왔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자상했던 이 남편이 아내 로렌을 죽였다고 하니, 벙찔 수밖에 없었죠. 이 둘의 다정했던 이런 사이를 아는 사람들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약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사건 당시 매트가 먹은 감기약 코리시딘의 양은 부작용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양이 아니다. 확인 결과 매트 사건 그날 코리시딘 감기약 안 먹었는데? 안 먹은 게 확인된 거예요.
즉, 남편 매트 사건의 그날 무의식이 아닌 의식적으로 아내 로렌을 죽였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남편 매트는 그렇게 사이가 좋았다던 아내를 왜 죽였으며 왜 감기약을 운운하면서 거짓말을 했던 걸까? 사실 우리도 SNS, 인스타 속에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 사실 거의 80%가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보여주기식. 이때 이 부부도 딱 그랬던 거예요. 아내 로렌의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 사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부부는요, 결혼하고 얼마 후부터 삐그덕거리고 있었어요. 그 갈등의 이유는 남편 매트의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뭐, 자기 할일 하면서 게임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 게임을 빚내서 하는 거예요. 자꾸 집으로 고지서가 날라와. 아내 로렌이 딱 보면 다 남편 게임 결제. 속이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집니까? 사실 매트는 한 달에 온라인 게임에만 150만 원 정도를 쓰는 쓰레기 수준의 게이머였습니다. 한달 월급 전부를 게임에 쓰는 일도 허다했어요. 아무리 화내고 달래보고 해도 나아지질 않으니까. 결혼한 지약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이 아내 로렌이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나 이대로는 못 산다. 당신 게임 이렇게 무자비하게 돈 쓰면서 하는 거, 이 버릇 안 고치면 나 당신과 이혼할 거다. 그렇게 알아라. 보통 남자면 여기서라도 정신을 딱 차리고, 아, 미안하다. 알겠다.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때 남편 매트는요, 미안함을 느끼는 게 아닌 분노를 느꼈습니다. 야, 네가 뭔데 게임해라 마라 이혼한다 만다 난리야. 그러면서 폭력까지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내 로렌은요, 남편에게 맞았다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전에 자기가 막 우리 남편 너무 이쁘지? 아, 우리 남편이 말이야. 하면서 막 자랑질을 해놨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막나 맞았다고 올리기가 조금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숨긴 거예요. 아내 로렌의 페이스북은 거짓말이긴 했지만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매트의 인스타그램은요, 지옥 암흑이었습니다. 좀 이상했어요.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그 2000년도에 개봉한 미국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게 약간 잔인한 살인 사이코 영화예요. 그 영화에 나오는 살인 표현 대사를 응용해서 만든 아이디였고요. 매트의 인스타 프로필 사진 역시 주인공이 피로 물든 사진이었습니다. 요 가운데에 있는 이거예요. 그리고 올린 게시물도 이상해요. 자기 아내가 행복한 그런 알콩달콩한 신혼생활 사진을 막 올릴 때 자기는 피로 물든 막 이상한 사진들을 막 올립니다. 잔혹한 사진들. 뭐, 영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걸 올리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이 사건을 저지른 이놈의 인스타그램이 이랬다, 이놈이 이상한 놈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매트 친구들 몇몇이 이런 매트의 게시글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였어요. 이 매트는 친구들한테도 가끔씩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 한번 죽여보고 싶다고. 그렇게 사건의 그날, 2017년 8월 31일. 사실은 둘이 영화를 보다가 자러 간게 아닌 둘이 싸운 거예요. 왜? 또 그놈의 게임 결제에 또 대책 없이 몇백만 원을 긁어놨네. 내가 이혼한다 했냐, 안 했냐.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면 어떡하냐. 로렌이 막 열받아서 싸대니까 매트도 막 승질을 내기 시작했고, 그렇게 싸우다가 로렌이 지친 거예요. 하, 됐다. 그만하자.
나 그냥 먼저 잘래. 짜증나서 이날 로렌이 먼저 침실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분노에 찬 매트가 칼을 들고 따라 들어가 그 칼을 휘두른 거예요. 무려 123번을. 매트는요, 로렌의 움직임이 멈춘 후에도 계속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내가 죽이긴 죽였는데 뭐라고 핑계대지? 그때 딱 눈에 보인 게 세면대에 있는 코리시딘 감기약이었던 거예요. 와, 결혼한 지 10달 만에 이 사단이 나버린 건데. 실제로 매트는 사건이 벌어지고 무려 약 1년 뒤인 2018년 10월 모든 죄를 자백 인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계획적으로 아내를 죽였습니다. 감기약 과다 복용했다는 거 형량을 줄여보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매트가 진짜 악마인 게 자기가 뚜렷한 의식 속에 죽여놓고 경찰에 신고 전화할 때나 아니면 경찰이 딱 왔을 때 혹은 경찰 진술할 때 모두 멍한 척, 당황한 척,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아내가 이렇게 된데 너무 가슴 아픈 척. 이 매트는 최종적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도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아내를 죽여놓고 죄를 벗어나고자 감기약을 운운했던 정말 악마 같은 남편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